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영어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1학년 레슨 3 내용을 할 텐데요. 일단 제목부터 보고 This is my pet이죠? 내 애완동물, 이게 내 애완동물이야 라는 뜻이죠. 그럼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은 책을 읽어보세요. 시작! 다 읽어봤죠? 자,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글을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세요. This is my pet. Today, Inho's class has a pet contest. Look at the board and choose your favorite pet, Inho. This is Tangdul. He has long ears. He likes music and dancing. He stands up on two legs and dances to music. He is my favorite dance partner. My family members like him very much. Mina. I'm hungry. Study hard. Suda is my best friend. Does she talk a lot? Yes, she does. She always says, "I'm hungry. Study hard." She is an alarm clock. Every morning, she wakes up my family. Isn't she lovely? Dongsu. This little pig is Donna. She likes soccer. She moves a soccer ball here and there with her nose. She eats all kinds of food, but she doesn't like chocolate. Every day I walk with her in the park. Many people say hello to her. She is a big star. 자, 여러분 잘 따라 읽었나요? 많이 읽어보면 많이 읽어볼수록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뭔 내용인가 궁금하죠? 뭐 다들 알겠지만 오늘 인호의 학급 뭐뭐의란 뜻이죠? 학급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애완동물 콘테스트를 가진대요. 애완동물 콘테스트를 한대요. 아, 갑자기 명령을 하네요. Look, 보래요. 어디를? 보드를 보래요. 칠판을 보래요. 그리고, 아,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선택하다. 어우, 쓸 수가 없어. 선택하다. 뭘 선택하래요? 너의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선택하래요. 인호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탱돌이래요. 소개를 하나 봐요. 그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긴 귀를. 그는 좋아해요. 무엇을? 음악과 춤추기를 좋아해요. 그는 쓴대요. 그는 서요. 어떻게? 두 다리로 쓴대요. 두 다리로. 그리고 춤을 춘대요. 음악에. 요렇게 되겠죠? 그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댄스 파트너래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가족 멤버들은 좋아해요. 누구를? 그를. 어떻게? 겁나 많이. Very much은 아주, 아주 뭐,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미나가 이제 소개를 하네요. 미나 또 누구야? Suda is my best friend. 최고의 친구래요. Does she talk a lot? 아, 우리 의문문 배웠죠? 그녀가 말을 합니까? A lot은 많이거든요. 그럼 말을 많이 합니까? 네. 말이 많으냐고요? Yes, she does. 말이 겁나 많아요. 그녀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I'm hungry. Study hard. I'm hungry는 다 알죠. 공부해라 열심히. hard가 열심히란 뜻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동수가 또 소개를 하네요. 동수는 돼지를 키우네요. 그녀는 암컷이군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움직여요. 무엇을 움직여요? 축구 공을 움직여요. Here and there. 여기 저기라는 의미죠. 무엇으로? 그녀의 코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녀는 먹어요. 모든 종류의 음식을. kind는 종류죠. 하지만 그녀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일 나는 뭘 해요? 걸어요. 누구와 함께? 그녀와 함께. 어디서?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say hello 합니다. say hello to 누구누구죠? say hello면 인사한다는 얘기죠. 그럼 잘 가란 인사는 say goodbye to her이 되겠죠. say hello, say goodbye. she is a big star. 그녀는 스타래요. 본문이 정말 재미가 없네요. 네. 아무튼 요딴 내용이었고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오늘 해석을 끝났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이 lovely란 표현이 나왔어요. lovely는 사랑스러운 이란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외우고 싶으면 좋은 게 friendly가 친근한 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lovely, 사랑스러운, friendly, 친근한. 둘 다 형용사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이런 무슨 의미죠? 그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니? 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부정을 했죠. 그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하려면 yes라고 하겠죠? yes or no잖아요? 그럼 첫 번째 그가 고양이 가지고 있니? 그럼 예, 가지고 있어요. no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했을 때 yes라고 하면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no라고 하면 고양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에 두 번째 거에 not이 붙었지만 yes or no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지 않니? 이래도 예! 그러면은 가지고 있단 소리가 돼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yes or no question은 긍정으로 하나 부정으로 하나 의미가 똑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